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인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6년부터 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했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상의가 공상이냐 전상이냐를 놓고 보훈처가 재심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부터는 늦은 시간에 보육교사가 별도로 배치돼 부모님들의 걱정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돼지 농장 두 곳에서 하루 사이 연달아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연천군에는 6개의 차단 방역 시설이 생겼습니다. 연천 농장에서 어미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는데 신고 후 16시간 만에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발병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농장 5곳에 만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병 농가 500m 이내인 기존 예방적 살처분 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이딴 확진 판정에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고 보고 각 지자체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 그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연쇄살인과는 관련 없는 다른 강력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이 남성의 DNA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한 달 정도 분석한 뒤 이 남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상의가 공상이냐 전상이냐를 놓고 보훈처가 재심에 들어갑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하 중사는 경계근무 중 다친 것이어서 직무수행 중 상인 공상에 해당되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부상의 원인이 된 만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인 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보육 프로그램상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종일반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주간 근무를 한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새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기본 보육과 이후 시간대 연장 보육으로 나누고 연장 보육반에는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합니다. 연장 보육반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 2세 이하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부모의 질병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